실제로 사용되는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URL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패치가 대표적인 요 프라미스 기법을 이용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then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console log 하는 거죠. console log 데이터라고 연속 빼줍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날라왔죠. 날라왔는데 뭔가 데이터가 잔뜩 오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뭔지는 우리가 좀 참 보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JSON입니다. 그래서 response를 JSON으로 바꿔줍니다. response.json. 자, JSON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로 리턴되는 것이 다시 받아서 그걸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console log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보면은 이게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JSON 데이터 오브젝트 됐죠. 이것이 다 웹에서 가져온 데이터이고 컴퓨터가 이 패치 URL을 읽는 시점하고 실제 URL로부터 리스판스를 받는 시점하고의 차이점, 그 시간적 차이점을 바로 이렇게 닷댄으로서 연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패치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캐치를 하는 에러를 캐치하는 거죠. 캐치해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에 적당한 메시지를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얘기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컨솔로그에서 에러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failed, due to weak internet connection. 하고 그런 다음에 에러 메시지를 같이 보내는 거죠. 실제 에러 오브젝트 발생한 에러에서 우리가 컴퓨터가 해석한 에러 메시지를 우리가 던져주면 우리가 그걸 보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어떤 털린 주소 뭐 아무거나 이렇게 연기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소가 있을 리가 없죠. 뭐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없겠죠. 따라서 보면은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failed due to weak internet connection 해서 그리고 type error failed to patch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적었던 요 에러 메시 여기서 표현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여기서 포스텀 제일 끝부분 있죠. 끝부분에서 type code가 아니라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여기에 뭔가 이미의 숫자를 적어 넣어서 이런 게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에러는 발생했다는 거 분명히 나타나죠. 그래서 404 에러가 발생했는데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적어둔 요 내용이 표시가 되고 있지 않죠. 이런 것이 바로 이 패치뿐만 아니라 다른 AJAX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대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